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들 하세요. 그럼 그쵸. 아, 우리 행운이가 오자마자 또. 아이. 에이쿵, 아다 내버려. 아이, 고마워, 고마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제에 명시된 그것이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네네, 아, 우리 무현님. 아, 누. 씨발, 닉네임 바꿔. 죽여버리기 전에. 닉네임 바꾸세요. 500개 터졌었네? 아니구나, 저기구나. 우리가 쏜 거네. 시벌. 우리가 쏜 거였구만. 아, 알림이 저기 됐나봐요. 예, 만기가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또 새롭게 아프리카에서 또 결제를 했습니다. 자릿세 같은 거죠, 일종의. 예. 안녕하세요. 아니야, 스티커가 터졌었어요. 맨 위에. 아, 방제 하단 말이나 계속 해봐요. 오늘이요. 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기다리세요, 그냥. 한 뭐, 2시? 1시만, 1시나 2시쯤에. 예. 그냥 기다리세요. 아, 어차피 보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방송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봤던 분은 아니고. 팬가게 고맙습니다. 예, 아니, 보뚱이가 어떻게 나와요? 똥보균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살을 못 빼고 있는데 보뚱냥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예, 랄프한테 랄프야 보뚱이 한번 연결해 줘봐. 있나? 지금요? 살 얼마나 뺐나 물어보자. 예. 똥보균 뱃속에 똥보균이 있는 그분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아니요, 전 남자 BJ랑 방송할 일이 없어요. 여자 BJ랑만 방송하겠습니다. 혹시 주영스트? 야, 씨발 짜친다. 뭐 저딴 채팅을 치냐? 말같잔 소리 하고 있어. 저 진짜 씨발 짜증나네. 방금도 힌트를 줬잖아. 봤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코트야. 여자 BJ 합방. 어우, 재미없어. 주라기 월드컵님, 여자 BJ 합방 노잼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연차 내고 할거 없어서 상담 왔습니다. 존잼, 그날 커피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쩡카루. 그래. 아, 그 정모. 예, 영화관 정모에서 또 봤었죠, 우리 친구. 고맙다, 쩡카루야. 고맙네. 코트야. 무슨? 어우, 재미없어. 이야, 코멍이 하는 방송이면 다 재밌지. 롤 중이라는데요. 롤 중이라고? 롤 끝나면 들어오라 그래. 아, 일단 존윅 후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존윅 후기. 존윅이란 영화 말이죠. 예, 헐리우드판 짝패예요. 짝패가 무슨 영화입니까?
뭐 액션에 모든 걸 쏟아부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반응이 좋지도 않았었고 그닥 흥행도 안 됐었어요. 류승환 감독의 어떤 그냥 어떤 본인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액션을 많은 비중을 두고 찍은 영화인데 예, 저는 존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봤어요.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역시나 혹시나 했던 역시나 로튼 토마토 지수가 굉장히 높아갖고 뭔가 이번에 새로운 뭔가 그런 저게 있나? 사실 내용적으로도 우탱이가 도전 미션 별풍선 1000개를? 뭐죠? 이거 새로 생겼군요 아프리카에. 안 그래도 제가 봤는데 이거 띄우는 방법 어떻게 띄워요? 이거 이제 프리샷에서 띄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슥 건드려 볼게요. 도전 미션 미션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이건 만드는 거고. 도전 미션. 아 여기 있다. 방금 있었어. 여기 있어. 추가. 됐다. 확인. 어디 추가됐죠 근데? 여기 있잖아. 아 대기 미션인데 화면에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현황판. 여기 위에 뜨잖아 우측 위에. 시작. 떴네 여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좋다. 이 퀵뷰를 주면은 제가 1000개를 형이 성공을 형이 누르면 형이 먹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형이 가능할 수. 이거 걸어놓고 그냥 내가 먹어버리면은 그거 법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제 안 쏘죠 사람들이. 그거 이제 민심을 갖다가 사실 아무래도 그 신뢰라는 거는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에게 좀 더 있지 않나. 고소해줄게. 바로 드릴게요. 바로 드리세요, 랄피 씨. 우탱이 퀵뷰 주기 미션 성공. 바로 먹어줄게. 아우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먹냐? 들어가서 먹어요. 미션 들어가서 먹어요. 오케이. 미션에 네, 들어가서 성공 있어요. 성공. 오케이 성공. 싹. 와우. 맛있다. 아 고맙습니다. 도전 미션. 아 좋습니다. 도전 미션 너무 깔끔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또 뽑기에다가 그것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안 들어오니 풍선이? 여기는 추가가 안 되고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봐봐. 여기 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봐봐봐. 한도를 좀 앉아 있대. 야 이게 추가가 돼야지. 설정했고. 자 한도 한 500개 정도. 제일 적은 최소한도 얼마 정도 할까요? 뭐가? 도전 미션 걸 때? 네. 최소한도는 500개. 500개 적었어. 이게 트위치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미션입니다. 게임 방송할 때도 너무 깔끔하고 요거 좋네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거 여기 위에 또 추가를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추가하는 거 아프리카 도우미로 와봐. 도우미에 지금 추가가 됐을지도 몰라. 네, 도우미 사이트 들어가서 빨리 봐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통화 가능하대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통화 안 할게요 그냥. 예? 그냥 꺼지라 그래 해주세요. 알았어. 안해 공짜로 봐야지 히. 구멍 찾는 코트님 또 조심하세요. 조만간 예 한번. 큰 어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예. 날 초대해 줘봐. 네. 보뚱냥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뚱냥과 잠깐 연결해 볼게요. 일본 파트로 데려오세요. 아니 그 제가 디코 걸었어요. 예, 디코로 걸었군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네?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아 방송에 안 나오겠다는 얘긴가요? 제 저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예 방송에 왜 안 나오세요? 아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면 손절할게요 그쪽. 예? 그쪽 손절하겠다고요. 그 방송 초대
출연 안 하면 저 손절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동안 죄가 많잖아요. 저 도구인가요? 네? 저 도구인가요? 도구. 도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역겹네요. 아니 내가 그쪽한테 나와가지고 뭐 하루 동안 내가 그쪽 착취를 합니까 뭐랍니까? 방송에 한번 나와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도구인가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방송에 출연한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출연 안 한다니까 손절한다니까. 아 손절하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크온에서 보면 이제 좀 약간 적대적으로 갈게요. 왜요? 코트야. 이유 물어봐도 돼요? 이유요? 예. 이유는 방송에 출연 안 해주시니까요. 그 봐봐 이거 뭐야 도구다. 예? 도구잖아. 도구 맞죠. 아니 너무 잔인해. 뭐가 잔인한데요? 아니 살을 빼고 좀 출연을 할 줄 알았더니 살 빼고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살을 빼고 코트야 이 한방은 찬성. 방송 출연으로 사죄해. 뭐라고요? 아 지금 방송 중이세요? 예 방송 당연히 방송할 때 하니까 당연히 아, 말씀을 드리지. 방송 안 할 때 어떻게 당신이랑 얘기를 합니까? 예 뭐라고요? 아 또 욕먹고 있겠네. 예 또 장난 실실 한다고 사람들이 또 엄청 싫어하네요. 봐봐 싸가지 없는 년 변한 거 하나도 없죠. 또 시작이 뭐라고 하지 말아. 뭐라고 하지 말아 드디어. 저기요. 네. 한 번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 그만하고 나갈 생각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너 방송을 좀 봐야겠어.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꺼지세요. 예. 인연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예, 인연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또 이렇게 내가 통화 종료하고 나면은 길멸의 운명지 굉장연아.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풀 영상 댓글을 이렇게 달리겠죠. 코트야. 네 방송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갖다 손절하네 마네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역겨운데.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지 하면서 또 그렇게 풀 영상 댓글에 그런 진지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00%. 예. 네, 제가 그렇게 달려고요. 다 하세요. 아무튼 뭐 그렇고. 코트야. 어. 하 유튜브 댓글 스포 당했네. 아이 그 보통이는 저 토콘에서만 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네. 아이 나야 여러분들. 뭐 솔방 해도 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막 목매이진 않잖아요. 형아 100개 받아 해. 아이고 우리 태태가 100개를 태태 어서 와. 방에 목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또 나아졌으면 좋겠다. 시청료입니다. 콩왕. 아 우리 신술쟁이 바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예 좀 놔줄 수 있겠느냐 회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자꾸 합방 무쇠가 된 거지. 예,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형
근데 요새 살 좀 빠지고 있어? 몇 킬로그램 정도야? 예전에 비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112kg 그대로입니다. 112kg고 여기서 더 빠지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활동적인 그런 게 있어야 살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아, 목이 또 가래가. 자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코트야. 실제로는 안 뚱뚱해 보인 오히려 멋있다랄까. 들으셨죠? 실제로 보지 않고서 방송에 나오는 이 부각되는 뱃살만 보시고 저를 예,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예.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 친구 영화관 정모 나온 친구 아닙니까? 제 진지한 모습에 반했나봐요. 댓글에도 그렇게 적혀있더만. 코트 형 실제로 보니까 진짜 방송 꺼놓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른 같았다. 되게 진지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능력 있으시다. 아 실제로 만나니까 더 팬됐다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코트야 오늘따라 공장 갔네요. 귀 닮으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저는 온전한 저로서 평가받길 바라니까 누구 닮았다 배우상이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롤링트라 이거 같이 갔던 바리 동생분이 실제로 배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다던데요. 그놈이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놈이 미친 새끼라서 재미있게 잘생겼어요 완전히. 그놈이 미친 새끼라서 그런 거고요. 예 나중에 롤트 나오라 그러세요. 예 윌리로 대가리 찍어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누구 있을까요? 예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좀 해주세요. 야 도움에 추가 안 되니 랄프야? 네 여기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아 짜치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이게 별풍선 도착해서 슥 뜨고 할 텐데 말이죠. 아프리카 내부 저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좀 빨리 강구해 보세요. 도전 미션 요걸로 이제 앞으로 게임 방송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모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림럼님께서 100개 어우 림럼님 오랜만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 하셨죠? 왜 묻혔지? 진지하게 잘생겼어요 왕자님. 너무 잘생겨서요. 외모 배우상 유지 비결이 뭐예요? 예 아 우리 림럼님도 실제로 뵀었죠. 광주 갔을 때 예 한 번 이제 저녁에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 림럼님도 감사합니다. 방송도 되게 많이 봐주시고 출석률이 너무 좋아요. 림럼님 광주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영화관 정모라도 이렇게 오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림럼님도 되게 이쁘게 생기셨었어요 제 기억에. 네. 오늘 간신배의 날이냐고. 뭐 이렇게 덕담 주고 받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간신입니까? 네. 정모 또 해줘잉. 아이 다음에 또 괜찮은 영화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한번 시청자들이랑 뭐 존목질을 한다고 이게. 강릉에서 봤었는데 엇가 거르고 실제로 보니까 위협감 오지더라. 비추 실물로 본 느낌이었음. 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보고 누가 그 누구도 시비를 안 걸었다니까요. 방송하는 모습 보면은 뭔가 되게 약간 사람 약 올리고 이런 거 잘해가지고 얄미운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실제로 시비 건 사람 없었어요. 이게 막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한 번도 저 시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한 번도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립밤 어디 갔냐? 아, 나 입술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막 부르 트네. 립밤이 검은색이 여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강아지 석상에 있나? 야 립밤 좀 저기 갖고 와봐라. 아 립밤 어디 간 거야? 시벌.
바구니 있나 봐, 봐봐. 코트야. 립밤 정보 종료. 립밤 아직 안 바른 상태입니다. 네. 없습니다. 바구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기다 분명히 올려놨었는데 어디 갔냐? 샀잖아요, 그 은 색깔. 요만한 거. 아, 그 밀리터리 모양 돼 있는 거 그거는 따로 가방에 넣고 바이크에 있고. 그거 말고 또 사셨어요? 그 전에 있던 걸 내가 발견했었어. 그 전에 있던 뭔가 또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마스터라는. 그래, 그거. 그거를 차에 놨었나 보다. 그건 차에 한 1년 동안 방치돼 있어. 아, 긴 거 말고. 저거 예전 바리 가방 맨 앞에다가 항상 넣어놓고 다녔었는데 그거... 예전 바리 가방 거기에 있었을 텐데 됐어, 없으면 말어. 거기 보고 없으면 말어. 오늘 무리토론 공방하는 거 맞아? 오늘 안 하죠. 봄 벌써 3주가 지난 것처럼.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요. 3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주. 네. 한 번에 다 먹던 가끔 한 개씩 집어먹는 거 싸대기 개마렵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싸대기 마려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뭐 존윅4는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닙니다. 예. 그냥 넘어갑시다. 없으면 말아요. 아, 거기 있겠다. 어, 거기 그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 내가 거기다 넣어놨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없네요. 조작된 기억.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는데 여기? 이동진은 사점 줬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동진이 4점을 주건 5점을 주건 제 평가는 또 다릅니다. 예. 영화 평론가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내 그 영화 보는 그 시점마저도 이렇게 맞춘다면은 그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안 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뭐 저기 재미난 영화는 아니다. 일단 개연성이 개같이 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아예 막 총으로 이렇게 막 택티컬로 막 싸우는데 예, 정장 가지고 이렇게 탁 막는다고 정장에서 불꽃 튕기면서 총알이 안 맞는 그런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좀 역겹다. 아바타는 개연성 있죠. 아바타라는 그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구축됐을 때, 아니 존윅4랑 아바타랑 비교하면 당연히 존윅4보다는 아바타가 훨씬 더 예. 그 아바타가 가장 괜찮았던 영화 같아요. 최근에 봤던 영화들, 영화관 가서 봤던 것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애들이랑 저 커피 마시고 저기 한 다음에 저 리나랑 코피야. 둘이서 밥 먹었어요. 아바타는 넘사시 키우. 예, 리나랑 둘이서 밥 먹었어요. 나중 그 좀 희한한 취미가 있더라고요. 전 바이크 타는 취미인데 뭐 그 뭐냐 방탈출 카페 이거 다니는 게 취미래요. 나중에 진짜 바이크 못 타고 심심하고 그러면은 한번 연락할게 그랬죠. 예. 부자 취미인데. 이거 뭔가요? 뭐요? 스타벅스 이거 코트야. 아 맞다. 코트야, 나 중3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그거 아 중3이십니까 형님? 예, 말씀 언제나 편하게 하십시오 형님. 예. 그 리나가 너한테 줬어. 저한테요? 저한테 해줬어요. 그 오빠는 어차피 돈 많이 버니까 상관없고 랄프님 여자친구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그 스타벅스 카드로 저기 커피 먹으면 된다고 그거 너한테 준 거야. 코트야. 리나가 데이트할 때 쓰세요. 랄프님 키우 고생하십니다. 데이트할 때 쓰라고 준 거야. 야, 바로 먹을게.
중간에서 내가 저거 먹튀해서 뭐하냐. 아이 씨발 짜치네. 첫 단체 팅을 치네. 씨발. 아. 수. 데이트는 모르겠고 나는 선배 채워줄게. 아 우리 쩡카루 괜히 미안하네. 리나랑 둘이서 밥 먹으러 가서 고맙다. 고맙네. 카루야 고맙다잉. 이따가 또 먹방 해야 되죠. 네. 아 이번에 참 그 월요일과 화요일을 그냥 아예 방송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좀 밀린 잠을 푹 잤어요. 전 제가 예 이렇게 잠을 몰아잔다고 싶을 정도로 하루를 그냥 자는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하루를 자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잔다는 게 와 그러니까 체력을 너무 이제 앞에 걸 땡겨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땡겨와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게 예, 일주일에 하루는 자는 날로 완전 지정이 돼버렸을 정도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그냥 계속 잠만 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아 나가야지 아 나가야지 하는데도 막 안 되더라고. 또 무지하게 오래 잤고요. 그동안 피곤했었으니까 몇 명 왔었냐고요? 총 200명 왔습니다. 예, 영화관 들어가니까 입장하니까는 예 전 좌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예 환영해주더라고요. 아, 너무 고마웠어요. 그 팬분들 200명의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만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따가 그 사실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일 처음 이렇게 방송적으로 처음 보는 역캠인데 뭐 아무런 스토리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인과관계도 없이 느닷없이 강화도에 차 타고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약간 나들이식으로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예 뭐 코너도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낮 방송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봤는데 너무 뜬금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이따 새벽에 오세요 그냥. 예 본인 개인 방송 잘 끝내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예 새벽에 그냥 좀 넘어오십시오. 그랬어요. 네 잘했죠. 그래서 반응이 괜찮고 또 보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있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 그때 그분이랑 케미 괜찮았지 오신다고 좋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 거를 앞당겨서 그냥 새벽에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고피야. 새벽에 하면 약발방. 역시 한님 방송감이 있으십니다. 아유 고맙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이제 그 게스트 방송 좀 하려고 했더니 아 근데 일반인 게스트랑 또 1대1 합방 자체를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약간 좀 네 생각이 좀 그렇네요. 그 주라기님이었나? 네. 아 그리고 그 저기 저 방셀 두 분 나이젤과 예 도떼랑 예 두 명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도떼 안 들어왔나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채팅창에서 방셀 감사하다고. 방셀 좋다고. 네. 방셀 이번에 찍은 거 좀 바탕화면 줘봐요. 예. 네.
모아서 연말 화보집으로 판매해 주세요. 예, 달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달력으로. 방셀 달력?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띄웠어요. 그거 참 귀한데. 방셀이 좀 슬 쌓여가네요. 예.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아, 옆에 샤워, 옆에 저 호수 좀 꼴받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로 끝이군요. 예,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긴 어디냐고? 꽃이야. 저기에요. 어떻게 사람이 베란다. 저렇게 귀엽지? 베란다에 찍었습니다. 예. 맨날 누워서 침실에서만 찍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꿨죠. 네. 아, 오렌지 맛있네. 오늘 낮에 잠깐 라이딩 방송 했었어요.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형님이랑 같이 저 잠깐 강화도 갔다 왔습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뭐 라이딩 방송 같은 경우는 다시 보기 남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예, 이제 또 4월 마지막 주의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아, 제게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44만 개 정도 되는데 이번 5월 말일 안에 예, 30일 안에 6일자 방송, 7일자 방송, 8일자 방송, 9일자 방송, 30일자 방송 이 남은 예, 5일간의 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50만 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의 장대한 희망이자 꿈이에요. 네. 코트야. 50만 개 가자. 으쌰 으쌰. 빨방이 오늘 일찍 나 약빨방 하자고. 근데 그건 또 이제 저 방송이 어떻게 또 흐름이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긴 약빨방 한 지 좀 오래되긴 했네요. 뉴 패턴으로 컨텐츠 경매부터 먼저 하자.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일단 가통부터 먼저 할 거예요. 가통의 시간 동안 받는 풍선과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오늘 먹방 메뉴 뭔가요? 이따가 여비제이분 오시면 같이 밥을 먹는 게 맞겠죠? 아, 뽀키판 띄울까요? 아 맞다. 뽀키판을 그러면 좀 띄우고. 그러면 한번 예 포켓몬 틀면서 조금만 더 가통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방송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첨인은 10명이고 참여인은 100개로 하면 되지. 맞지?
아 당첨인원 다섯 개지. 아 세 개지. 네, 세 개고 100개. 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가도록 허겄습니다. 네 오늘 합방도 있어요. 원래 이제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공방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예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새벽 몇 시에 오실지 몰라요. 본인 개인 방송 잘 끝내시고 그러고 뭐 알아서 이렇게 뭐 예,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나는 방송하는 시간 자체가 좀 늦게까지 하니까 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이다 게이가 섭외 전 접었습니다. 왜 실장직을 내려놨죠? 궁금하네요. 예. 한 시간 늦었네요. 예. 한 시간 늦었는데 100개도 아닌 한 개 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방송에 어느 정도 저 예. 영향력 있는 인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네. 누구세요? 예. 어. 뉴 패턴인데 저거? 한 개 쏘면서 아 시간을 좀 늦었습니다. 아 이번에 뭐 조닉 보셨던데 뭐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시네. 예, 닥치세요. 예, 닥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저런 분 좀 닥쳐야 돼요. 닥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배너판을 좀 올려야겠네. 후원항 끄고 후원항 자리편을 아니 후원항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헬로 바텀 하디 퀵뷰 가능할까요? 퀵뷰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일주일로 퀵뷰가 없어서 일주일짜리를 두 개 드릴게요. 보름 동안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네. 뭐 이렇게 좀 요깃거리 같은 거 없지? 아 오늘 대룡시장 가가지고 그거 저기 육포 사서 했는데 육포 가게가 닫았더라고. 야 개뜯기야. 아 감사합니다 우리 달미안. 고맙습니다. 요깃거리 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죠? 요깃거리라 없습니다. 오렌지 드시죠. 예 오렌지나 처먹을게요. 예. 근데 영화 보고 밥 먹었어요. 예 뭐 파스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파스타 사줬습니다. 아 그리고 비숑 이모님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아까 그 형님 소개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그 형님 되게 외로우신데 돈은 많은 그런 형님 같아요. 역행방에 풍선 그만 쏘게 하고 누님이 옆자리 딱 꿰차셔가지고 잘 한번 만나보실 생각 아예 없으세요? 아니 나는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러지. 괜찮으시면 제가 좀 이어드리고요.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누굴 만날 준비가 돼야 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누굴 만날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게.
아니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예. 왜냐면 이제 두 분이 다 40대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30대 후반이라 그랬던 거는 그냥 저기 한 거지. 여러분들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는 건 실례예요. 40대면 준비가 너무 많이 된 거라고? 아니 또 모르지. 40대 돼봐서 또 돼봐야 또 아는 거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을. 좀 저 만나실 분 없나요? 담배나 필게요. 예, 쌈배한테 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제랑 엊그저께 방송을 안 해서 그런지 예 뒤지게 안 터지네요. 예, 뒤지게 터지질 않네요. 시벌. 저는 언제십니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누구는 60만 개 한꺼번에 받았다던데. 천운을 타고난 거지. 천운을. 오늘은 이제 저기 뭐야 오시기 전에 좀 이렇게 가통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개인 방송 컨텐츠를 또 원하신 분도 계시니까 어떻게 좀 잘 맞춰봅시다 여러분들. 예. 부럽죠. 한꺼번에 60만 개를 받는다니. 근데 이게 방송으로 버는 노동의 가치가 너무 다르죠. 예.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은 끝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랄까기님 오늘 좀 말씀이 많으시네요. 랄까기님 무슨 오늘 좀 뭐 기여도가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꾸 나대시네. 아까부터 말이죠. 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닥치시길 바랄게요. 예. 소리 끄지 말고 제가 강퇴해드리면 되죠. 예. 채팅 안 하실래요 그냥?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까부네요. 예. 예. 채팅 치지 마세요, 랄까기님. 예. 아, 근데 진짜 4월달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풍투데이 보니까 거기에 방송 시간이 10일이 넘더라고요. 와. 빡세게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3일 내리 연속 그냥 캠방 끝나고 라이딩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시간 되게 많이 채웠는데.
4월 말까지 또 열심히 또 달리고. 언제 한번 또 근데 진짜 한 길게 한번 또 쉬고 싶긴 한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네. 길게 쉬면 길게 쉰 만큼 또 제가 못 벌고 또 돌아왔을 때 분위기도 제대로 안 잡히고 그래서 항상 쉬고 돌아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카페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는지 모르고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오늘 방송 하나요? 오늘 방송 하나요? 예, 짜증나서 욕박았어요. 조신아 까잡서 이러고 열받더라고요. 예, 괜히 억울한 거. 누가 싸주면 푹 쉬는 거야? 아니죠.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받은 만큼 또 못 쉬죠. 예.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딱 쉬는 날로 딱 정해져 있는데 또 많이 받고 다음날 쉬고 그러면 엄청 욕먹어요. 예. 이봐라 이봐 이 새끼 전날 많이 터지니까 다음날 바로 쉬는 거 저 새끼한테 별풍선을 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던 때가 있었죠. 오늘 식사 메뉴는 글쎄요 그 이따가 이제 오시면은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출발하실 때쯤 제가 말씀드려야죠. 뭐 좋아하냐고. 네. 뭐 먹고 싶냐고. 22번. 오 우리 리나가. 리나는 왜 뽑기를 왜 하지? 방셀 원하는구나. 22번이요. 22번이요. 22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과연 무엇이 나올까? 22번이요. 한 번에 뽑으면 이거 대박이죠, 진짜. 네. 22번. 에! 아하. 이거 아쉽네. 22번 까비. 아깝네. 짜치네 저 새끼 저거. 예. 그 이따가 오시는 분은 그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자 BJ분이신데 이따가 좀 같이 노래도 좀 해보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예쁘냐고요? 봐야 알죠? 예. 코트야. 형 오늘 씻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보송보송해? 예? 그냥 뭐 세수밖에 안 했는데요. 예, 피부 좋아지는 비법은 하나예요. 제품 같은 걸 안 바르시면 돼요. 예, 저처럼 그냥 사람의 기본으로 나오는 그냥 기본 그 기름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뭔가 피부막을 보호해주는 보습 효과가 되는 거죠. 43번. 43번?
쪼꼬미 써니님께서 팬 가입하시면서 10개면 노래 한 곡 말고 한 소절 가능한가요? 좀 닥치세요 이샵씨. 예, 뒤지기 싫으면 닥치세요. 몇 번 뽑으셨죠 저분이? 43번이죠 쪼꼬미님. 43번 하나 둘 셋! 에! 아이고야 아깝습니다. 참으로다가 아깝네요. 예, 좀 한 방에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예, 좀 아쉽네요. 까비. 번호 코드가 알아서 골라줘. 제가 골라드린다면은요, 저는 77번 77 행운의 숫자 77 아니겠습니까? 예, 77 한번 골라볼게요. 나오면 대박입니다. 에! 예 아니네요. 아니었어. 아이 정말 아깝다. 예, 까비 너무 아까워요. 골라줘. 63번 한번 뽑아볼게요. 갑자기 눈에 들어온 숫자가 63이었거든요. 볼게요. 까비. 예. 아하. 이거 아깝네. 예. 코트야. 야이 시바라마. 아유 욕을 하세요. 나한테 고르라면서요. 한담 3개 너무 빡세. 내 전두 엽만 망가지고. 아니 나한테 고르라면서요. 예. 저한테 고르라 그래가지고 두 개나 뽑아드린 적은 있었어요. 예. 바로 욕을 하네. 야 이 시벌로 말하니. 오늘은 이 뽑기판이 한 판이 완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섯 개를 누가 먼저 모을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나요? 네, 두 개 갖고 계신 분이 두 분. 예,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다섯 개가 딱 모였을 때 식대, 야킹, 24시간 있는데, 예. 이제 뽑기도 처하네. 역겹네. 뭐가 역겹습니까, 팔마일님? 님 미연상이 역겹겠죠. 비용신 같은 소리 나고. 예. 예. 야킹 하라면 진짜 해야죠. 예. 바로 강남으로 쏜 다음에 강남 가가지고, 예. 몇 번의 까임이 있을지 모르는 그 야킹을 해야죠. 예. 야킹하면 실패 48시간. 그런 건 없어요. 경판당 3개 빡센데 5개로 늘려주면 안 돼? 신호가 저번에 이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엄청 약간의 탕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개로 늘리면 너무 힘들죠. 네, 만 개 쏘면 24시간 해야 돼. 만 개 쏘고 24시간 방송은 좀 아니죠 신호님. 예, 그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십니까? 예.
24시간에 적어도 2만 개는 태워야 저도 할 맛이 나고 그런 거죠. 예. 2만 개 24시간도 싼 거예요? 그럼 2만 개 24시간도 싸죠. 코트야 안 통하네. 그 간 보지 마시고 예.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제가 그 강남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유동인구 많은 그런 곳에서 야킹을 했을 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나는 근데 강남보다는 이제 부평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천바닥 가야죠. 예, 인천에 가장 유동인구 많은 문화의 거리라든지 요런 곳에 가면서 이렇게 예, 야킹 한번 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지, 방제는 부평 기민으로 해놓고 그러고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화가나 유흥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혼자 혹은 둘이서 여성분들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를 목격을 해야 그나마 좀 할만할 텐데 졸라 힘들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돼도 그것도 진짜 레전드긴 하다. 예. 썸네일도 나오겠다. 식대 걸리면 코왕이 사주시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제가 식대는 제가 사야죠. 예, 저랑 식사 데이트 이용권을 뽑으셨는데 근데 또 거기서도 가오잡겠다고 여캠분이랑 같이 이렇게 식대 하시는 형님들은 거진 다 사주신대요. 예.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기왕이면 맛있는 걸로. 호텔 뷔페 뭐 어렵나요? 해드리면 되죠. 예. 엉터리 생고기 데려갈 거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엉생 안 데려가죠. 제가 식대 걸리면 저도 좀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예. 40번. 자라맘님께서 40번 호피야. 뽑으셨습니다. 우리 호텔 뷔페 오면 내가 결제해 준 기억. 진짜로? 오케이. 기억하고 있을게. 형님 80kg까진 빼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80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40, 80이요? 40번. 에! 아이고. 예, 약간 딜레이가 좀 있네. 40, 80. 에! 아하. 아쉽네. 80kg까지 빼려면 제가 30kg 정도를 감량해야 됩니다. 제가 112kg이기 때문에. 예. 번호를 제가 이거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코트 80kg 되면 진짜 진심 존잘 된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예.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여우와 심포도예요. 예.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좋아요.